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습니까? 그냥 뭐 좀 떨리네요, 근데. 굉장히 또 오랜만에 선생님 스케줄이 너무 바쁘셨어요. 너무 바쁘셔서 촬영 스케줄이 계속 밀리다가 예. 또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좀 무슨 일이 생기셨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요. 네. 글쎄 뭐 이상하게 됐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종교인들이 종교에서 신을 찾고 뭐 각 종교마다 있잖아요. 네. 근데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신을 만나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네. 뭐 기도하고 이럴 때 뭐 신이 스치고 지나가고 이런 형상은 느끼고 하지만 네. 이번에 아 참 느낀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. 얼마 전에 네. 지난 8월 2일 날 8월 6일 날 작두구슬 큰 구슬 했습니다. 네. 사업하는 분 작두구슬 잡아놓고 8월 2일 날 요 신당 앞에 우리 PD님은 아시겠지만 네. 그 차 대는 곳이 약간의 살짝 경사가 졌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제가 좀 다혈질이라 사고가 난 건데 차를 세우려고 하니까 여기 그 살지 않는 어떤 그 이삿짐 센터 차가 저 앞 건물에 그 사다리 차를 대놓고 뭐 이 짐을 그거 하고 있었고 네. 꽃갈 코너 이상하게 세워놔가지고 차 들어가기도 힘들게 해놓고 옆에 차가 하나가 이렇게 시동 걸고 거꾸로 서가지고 있는데 내 차를 대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. 네. 아시겠지만 내가 굉장히 좀 다혈질이에요. 그래서 속으로 18을 찾아가면서 네. 저도 사람이잖아요. XX들 왜 남의 주차장에다 저렇게 매너 없이 차를 대서 나 차대기 더럽게 해놨나 하고 네. 주차를 하고 내리다가 차 파킹 그 주차 파킹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. 네. 딱 내리는데 차가 살살살 굴르는데 네. 차 넘버 하나가 몇백 가거든요. 네. 그 범퍼 넘버가 아니고 범퍼 하나가 그래갖고 제가 무슨 재벌 회장도 아니고 네. 뭐 몇백씩 들여갖고 차 범퍼 하긴 뭐 하잖아요. 네.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트렁크 쪽에서 막았는데 제 몸이 밀리면서 이따 뭐 영상 올라가겠지만 앞집에서 하시는 원주민 모아비차 이렇게 옆으로 세우는 조수석 휀다 쪽을 때렸는데 내가 내 차 반바하고 그 양반 차하고 사이에 껴버린 거예요. 그래서 무릎을 좀 많이 다쳤어요. 근데 요번에 지금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흔히 그저 신병 심하게 앓는 양반들이 죽고 싶어갖고 그 전보산대를 받았다. 전신주를 받았다. 차로다가 죽으려고. 근데 차는 폐차가 됐는데 말짱하게 살아나고 안 죽더라. 이제 그런 얘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방송이나 이런 데서. 나도 사실 그걸 좀 사실 반신반의 했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 그러고 엑스레이에 금가고 골절된 게 안 나오니까 자기는 그 의사 생활을 하면서 2,000몇백 킬로 되는 그 승용차가 그 밀고 내려왔고 네. 다른 차와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골절이 안 된다는 거는 타박을 심하게 입어서 지금도 피를 빼러 다니는데 네.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신이 네. 8월 6일 날 작두구 타러 가라고 신령님께서 그래도 그래서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작두 타고 작두구슬 하고 왔어요. 그로부터 나흘 후에. 되게 신기하다. 그래서 그 영상도 제가 요번에는 올릴 겁니다. 네. 그 작두 영상도. 그런데 그 구슬 의뢰했던 제가 집이 저하고 같은 청주 한씨예요. 네.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네. 이제 나이는 저보다 밑에고 네. 뭐 사석에서는 형님 그러는데 8월 4일 날 네. 저희 동네 와가지고 좀 퇴근 조금 일찍 하시면 안 되냐고. 그래서 왜 그럽니까? 그랬더니 법사님, 아니 형님, 아니 법사님. 네. 저기 저 때문에 다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 안 좋은 거 대신 안고 가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네. 뭐 그래가지고 저 고급 참치집에 가가지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로부터 또 이틀 있다 이제 그분 작두구슬 하러 갔는데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. 그렇죠, 사실.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신령님이 보호하사 네, 신령님 소리, 뭐, 조상님 소리, 귀신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인데, 요번에 네. 절실히 느꼈고, 네. 그리고 나서 진짜, 아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하고, 기도하면서도, 더 진짜 예전보다 더 절실히, 감사함을 느끼면서 기도를 드리고,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